그렇죠?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한 주간 우리 시장의 이슈가 된 이슈들, 뉴스들 살펴보고요. 시사점 알아봅니다. 김학주 전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도 뭐 외국인들 오늘도 강력하게 사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한 주 외국인들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사긴 삽니다만은 수출주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모양이죠. 수출주가 좀 부담받는데 엔약세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우려가 되는 걸까요? 예,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그 이제 한국을 사면은 이제 자동차 IT를 샀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거의 발목을 잡고 서는 게 결국 아베노믹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아베노믹스에서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골자가 일단 뭐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를 유발하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잘 되면 주가가 좀 그만큼 이제 그 하이라이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수출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역시 일본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네.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을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조금 경감시키고 고려한 부작용을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좀 마련하다 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화는 약세로 가고 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수주하면은 이제 그 미래에 들어올 달러에 대해서 숏 헤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는 또 강세로 가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IT에서 약간 좀 꺾인 거 아닌가. 오늘은 이제 그 자동차가 이 파업이 이제 끝나서 예.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베노믹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의 그 이 서민층에 대한 구매력은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요즘에 일본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권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네. 일본 호텔의 숙박료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원전 사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사능 때문에 네. 거기가 좀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수출주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이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유럽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예민한 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도 MSCI 그 이 한국 비중보다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좀 비중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IT와 뭐 자동차 관련된 수출주 부분은 상당히 뭐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특징이 후발주라 그럴까요? 요 그룹 안에 있는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네. 건설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어떤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라고 사실 봐야 됩니까? 뭐 건설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요인들이 많았던 그런 업종들이고 예. 좀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인플레 이 기대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디플레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디플레는 일단 제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플레가 오긴 오는데 어떤 식의 인플레가 오는가. 그러니까 건강한 인플레가 오는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왜 그 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출구를 강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으니까 네. 결국 그러면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위협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려면은 이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기름을 살 때, 석유를 살 때는 항상 달러 사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서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역시 계속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인플레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인플레 압력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 쪽이잖아요. 특히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가격도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는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제 은행이나 이 건설 뭐 이런 쪽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생기면 결국은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그거를 가장 그 제품 가격에 전가 잘 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 똘똘한 기업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9월 시작할 때 9월 위기설 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좀 시장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됐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또 향후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월경에 아마 시퀘스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이제 증액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16.7조 달러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증액 못 시키면 아마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결국 기업들이 그거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일단 물어줘야죠. 그러면 옛날에 GM이나 포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업이 망했는데 결국은 기업은 이제 인건비를 늘려주면은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비용 상승 인플레가 너무 빨라지고 그러면은 의도와 달리 출구를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좀 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태도죠. 근데 중국이 뭐 등소평이 죽은 이후에 20년 동안은 등소평이 시키는 대로 정권을 잘 나눠 가졌는데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빌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그 보시라이를 그렇게 잡았고 최근엔 저우융캉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의 어떤 사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그 두 가지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그런 과소비 그런 것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떤 그런 긴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최소한 어떤 그런 시클리컬 리바운드, 그러니까 경기 순환론적인 어떤 회복은 되지 않을까. 내년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클리컬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뭐 꽂히기보다는 이제 좀 냉정하게 주도주가 탁 나서서 밀고 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평가 종목을 사고 고평가 될수록 계속 팔아 나가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반복적인 전략을 하면 의외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시클리컬 리바운드 이제 경기 순환을 탄 경기적인 형태에서 일단 반등으로 보신다는 거죠. 뭐 IT도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 뭐 이런 바람을 조금 탔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이제 좀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이제 경기 측면에서의 주식들 화학이나 혹은 뭐 조선, 철강, 소재주에 관심도 많고 이번 주 조선주 주가가 대단히 강했어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 평가는 어떠세요? 예, 조선주가 계속 좋죠. 네. 근데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거는 수주가 그동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네. 도크가 다 차가지고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결국 이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는 거는 지금 조선주가 유일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조선주의 특징은 뭐냐면 LNG선은 이제 수주가 많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해양 설비, 해양 탐사라든가 생산 설비는 주문이 준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해양 설비 수주가 늘어요. 어떻게 된 거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북극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빙하가 녹으니까요. 천연가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말 프로젝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산 원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MMBTU당 3.5달러가 높기 때문에 이건 개발이 돼도 나중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미국한테만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도 좀 이렇게 다국화시켜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스가 이제 막 올라오게 되면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 온실가스를 심하게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한 몇십 배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빨리 서둘러서 날리지 말고 개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LNG뿐만 아니라 이제 옵쇼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서 이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주식들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고 네. 현대중공업이 조금 처졌다가 같이 올라오고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상승세를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최근에는 다시 강세로 같이 올라가고요. 주가도 오르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주로 중소형 선박을 좀 많이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네. 조선 애널리스트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중소형이니까. 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일단 뭐 좋아지게 된 거는 이 단거리 운송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쉘가스 개발하면 북미에서 남미로 운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내 교역이 많이 늘어나고요. 네. 특히 보호무역주의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역내 그 교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선박들의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건설업체들이 이 석유화학이나 정유설비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럼 그 석유 제품을 뭐로 나릅니까? 그거 이제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있거든요. 그런 그 배들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하나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에코 선박,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큰 배 같은 경우는 이미 친환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 선박으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연비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근데 중소형 선박은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지금 에코 선박으로 바꾸면은 상당히 그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에코 선박으로 바꾸려면 배 디자인을 이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그런 형태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형 선사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현대 미포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중소형 선사들은 또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돼. 설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미포의 가장 커다란 그 할인 요인은 경쟁이 심하다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차별화 요인이 발생을 했으니까 네. 그게 정반대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 조선이 노동지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자국 사업을 한번 보호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네 물량들을 자국 선사한테 많이 줬어요. 밀감 몰아주기 한 거죠. 근데 지금 다 짓고 나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제대로 건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조선업체들이 이제 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수혜를 보는 건 미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모멘텀이 떠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마켓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주요 이슈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선주 얘기라든지요. 뭐 이런 건설 은행주들 좀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